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세대 연세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화여대를 앞에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치 정말 죽음의 도시처럼 8.15 광복절날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야 될 곳인데 광복절 집회도 하지 않고 그 광복절에 대한 의미도 회색백에 길거리에 좀 사람이 없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요. 지금 서대문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차들이 없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지금 차가 없고요. 인적이 없습니다. 인적이. 지금 우리는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날에 서울 한 중심을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차들도 없고 사람이 그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된 느낌. 예, 좀 이렇게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 마음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에 경찰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전쟁 화근 모든 근원이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만악의 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서울의 한복판이라고 있습니다. 경복궁 쪽에. 현수막이 저렇게 붙어 있어도 뭐 떼지도 않아요. 저 불법 현수막인데도 떼지도 않고요.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나와요. 와, 저는 이 땅에 지금 간첩들의 행위입니다. 저런 행위들은요. 야, 경복궁 앞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앞에서부터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경찰들이. 자, 경복궁 앞입니다. 지금이. 경찰들이 다 막고 있어요. 경찰들이. 경찰들이 차를 다 막고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경찰차들이 지금 차벽을 틈새가 없습니다. 차벽을 막고 있어서 차들이 사람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틈 사이. 틈이 없어, 틈이. 경찰들이 지금 차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벽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경찰차들이 쫙 지금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마치 꼭 이상한 나라에 오는 것 같아요. 애국자들이 집회할 수 못하도록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고 있어요. 경찰이 모두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경복궁 앞을 지금 광화문 앞을 다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경찰차들이 지금 여기 다 방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예 꼼짝할 수 없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는 사람이 없어요. 8월 15일 경찰들만 많아요. 경찰들만 있습니다. 경찰차들이 지금 방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 법이잖아요.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나오죠. 헌법 21조 2항에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이 제21조 1항 2항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냥 집회 결사의 자유 자체가 없고 1인 시위도 안 된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자유국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지금 저는 광화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이 다 지금 완전 막혀 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미국 대사관 세종문화회관 보이죠? 지금 사람들이 꼼짝달싹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벽을 쳤어요. 방벽을 쳐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 경찰차들이 다 막고 있어요.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입니다. 미국 대사관의 차 경찰차들이 다 지금 막고 있어요. 세종대왕 동상도 지금 사람 한 명이 없고 경찰만저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 인적이 드뭅니다. 경찰차들만 저렇게 이 간간이 지금 우리 애국 동지들이 나와서 있는데요. 이렇게 다 사진 찍고 촬영 못하게 막고 있어요. 다 지금 경찰차들이 지금 방벽을 치고 있습니다. 충북 이순신 장군 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아주 방벽을 이루고 있어요. 감리교 재단 동아면세점 앞입니다. 경찰들이 아예 그냥 이곳을 진을 치고 있고 막고 있어요. 와, 대한민국이 진짜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아예 국민들이 아예 통제가 됐습니다. 아예 통제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와,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또한 없어졌어요. 종교의 자유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아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거든요. 국교를 부정하고 종교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 보면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치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가가 이 종교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청 보십시오. 서울시청 앞이 다 저렇게 지금 차들로 방벽, 경찰차들로 방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오은통 교회 지금 방벽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서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이죠? 프레스센터 센터 서울시청 쪽으로 서서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차들이에요. 경찰차들 국가 차원에서 특정 종교를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신봉할 수 없도록 강요할 수 없고 국가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억압할 수 없을 때 이걸 종교분리라 그러죠. 종교인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악용. 저는 지금 이제 서울시청 쪽에서 광화문 서울시청 쪽에서 지금 남대문 숭례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들 이 집회야. 경찰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간간이 예군 동지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온통 지금 경찰이 다 봉쇄하고 있어요. 남대문 보시죠. 아, 통탄할 노릇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어제도 전화가 저에게 많이 오셨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밀어닥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 앞에 문 앞에 붙여두세요. 직권남용죄를 123조 직권남용죄를 붙여두십시오.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도 붙여놓으시고요. 형법제 123조 직권남용죄 붙여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침입죄, 주거침입죄, 태거불응죄 319조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방해죄 형법 158조 붙여놓으십시오.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남대문을 지나서 제가 지금 숭례문이라고 하죠. 좌회전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네요. 서울시가 지금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온통 지금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지금 서서문 또 남대문까지요. 지금 아예 경찰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경찰들 집회합니다. 경찰들 집회. 경찰들 집회하고 있어요. 서울시청에 왔습니다. 서울역 구서울 건물이죠. 저는 지금 서울역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서울역.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도 지금 사람이 없어요. 글씨 보이시죠? 우리 민중이 민주주의, 민중의 주인이 되어서 새 세상을 건설하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죠. 서울 남대문 경찰서입니다. 대우, 과거에 대우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은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죠? 저는 지금 서울역을 거쳐서 한 바퀴 돌고요. 이제 숭례문 쪽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혁명당 이렇게 당원 가입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숭례문 가는 길인데 이제 경찰차들이 다 이렇게 또 막고 있어요. 숭례문 보이시죠? 경찰차들이 다 지금 막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고 지금 숭례문 앞입니다. 지금 8월 15일 날에는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서울시를 이렇게 많이 관광할 때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마치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